Hello, Coach M. My name is Sang Nam Ba, artist painter here. '61년 서울생이고요. 그 다음에 1989년도에 한성대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불란서에 파리 유학을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10년간 이 서양화 공부를 하면서 그 불란서 학교를 나왔고 거기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작업 어떤 스타일들을 거기서 재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있을 때는 좀 컬러풀하게 했었다가 지금 파리에 가서는 그 일상에서 얻은 어떤 그 거리에서 얻은 이런 수많은 어떤 삶의 어떤 흔적들을 제가 데쿠베트라고 하는데 재발견을 해서 그것을 작품의 구성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을 늘상 다니는 그 거리에서 얻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고 거기서 제가 이런 구성을 해서 컴포지션을 해서 작품에다 설명을 해서 인용을 하는데 특히 겨울에 얼어 묻은 구덩이에 물이 들어간 표현을 얼었을 때의 표현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당시에는 작품을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올해 이 엑스포지션에서 그것이 한 4년 만에 결과가 나와서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고 편하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2년 전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그 거리를 보행선물이라는 주제로 작품전을 열었고 지금은 그것을 조금 더 분석해서 걷다, 얻다, 나누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갖고 내가 지금 살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조금씩 분석, 아나리제라고 그러죠. 이게 분야를 좀 나눠서 점선면이라는 회화의 기본적인 요소를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 아티스트들이 많은데 그 각 분야별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차피 사람 사는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을 갖다 다 표현하고 얘기하는 것들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모든 아티스트는 그냥 하나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 계획은 이 거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상황들을 제 화가의 눈으로, 아티스트의 눈으로 그걸 받아보고 그것을 들어 올려서 되도록이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의 평면이 아니라 깊이까지도 생각하고 그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다뤄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좀 조그만 소품들 가지고 계속 작업을 미니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재미있는 작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온 것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대형화시켜서 좋은 기회에 가까운 뭐 화랑미술제나 아니면 다른 개인전이 잡히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컬처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방송에 잘 안 나오고 처음인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제 그림을 이렇게 좀 인터뷰도 해주신 컬처햄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